전라북도 익산 1위 동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와 전주 조천초등학교의 전국 초등축구리그 전북 완산권역경기 양팀의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교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의 기온 24.3도씨, 습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좀 더운 날씨예요. 네, 약간 그 덥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1m 퍼섹으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전북 지역 최고의 라이벌전 두 학교의 경기입니다. 응원전도 아주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네, 지금 빨간 풍선을 들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1위 동산초등학교 홈팀의 응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교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펼쳐지고요. 10월 초까지 권역리그, 10월 중순부터는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모든 팀들의 목표는 64강전부터 시작되는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일단 그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4강 토너먼트부터 시작되는 왕중왕전. 1위 동산초등학교는 지난해 32강에 진출했고요. 전주 조천초등학교는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8강에 오른 두 팀 모두 상당한 강호예요. 네, 그렇습니다. 왕중왕전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리그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전국 초등축구 리그입니다. 오늘이 5월 31일 2002년 월드컵이 열린 지 꼭 11년째 되는 날인데 이제 뭐 유소년 축구는 완전히 정착을 했다고 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천초등학교가 지금 7승 무패 선두고요. 동산초등학교가 6승 1무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한 성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 조천초등학교 7승을 거두지만 지금 실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26골의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득점력이 좋고 수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경기를 하면서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전주 조천초등학교. 지금 보이는 형광 녹색 상의를 입고 있는 수들이 바로 전주 조천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자 선수가 하나 있죠? 14번 선수인데요. 라워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가장 눈에 띄는 네.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옵니다. 네. 체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21명의 남자 선수 가운데 한 명의 여자 선수 전주 조천초등학교의 라어진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홈앤어웨이로 번역별 리그가 펼쳐집니다. 동산초등학교의 홈인데요. 네. 시작 전부터 동산초등학교의 응원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정은 조천초등학교 원정팀도 일찍 와서 미리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승 1무의 1위 동산초등학교, 7전 전승의 전주 조촌초등학교입니다. 두 팀 모두 아직 권역별 리그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지지 않는 경기,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다는 감독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홈팀 1위 동산초등학교가 승리할 경우에 이제 선두 자리가 바뀌게 되죠. 네. 자, 과연 선두를 지킬 것인지 조촌초등학교 아니면 동산초등학교가 선두를 탈환할 것인지 중요한 라이벌전입니다. 양 팀이 올 시즌 그 금속배 대회에서 한번 경기를 가졌죠. 16강에서 2대1로 1위 동산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치훈 감독이 이끄는 1위 동산초등학교는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을 보면 좋을까요? 임지훈 선수, 김민욱 선수, 이상은 선수 이런 선수들인데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지난해 금속배 준우승 팀이고요. 주말리그에서는 전주 조천초등학교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던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주 조촌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7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찬구 감독이 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위 산초등학교 김원중 골키퍼, 김건우, 이준영, 김강윤, 송호영, 엄지성, 엄지훈, 최승호, 이희석, 이상원, 김민욱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북 조촌 초등학교입니다. 서련빈 골키퍼, 박호영, 양준성, 이승민, 전진, 전현준, 김성준, 박혜석, 윤진서, 하영남, 그리고 라어진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방기열 주심이 휘슬을 잡고 있고요.
강민 1부심, 주현민 2부심, 홍길 대기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후반 25분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와 2라운드 홈앤 어웨이로 펼쳐지는 권역별 리그. 이제 7경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7경기를 양팀 모두 남겨두고 있는 8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최고의 라이벌 1위 동산초등학교와 전주 조천초등학교의 권역별 리그 경기 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형광 녹색 상의를 입고 있는 전주 조천초등학교가 화면 오른쪽으로, 붉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1위 동산초등학교가 화면 왼쪽으로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아마 밤새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특히나 양팀 모든 자 응원단들이 모인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네. 상당히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1인이 동산초등학교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볼 잡은 전주 조천초등학교입니다. 자, 짧게 주죠. 아, 가로채는 1위 동산초등학교. 자, 측쪽으로. 자, 반대편 열었습니다. 쫓아가는 이희석.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아웃됐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는 지금 보이는 9번 이희석 선수,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측면, 오른쪽 측면 쪽에 나가있죠? 그렇습니다. 동산초등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치훈 감독입니다. 벌써 8년째 팀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부터 아주 좋은 성적을 계속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나갈 때 그대로 골키퍼에게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인성이 바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조촌 초등학교의 설현빈 골키퍼입니다. 아, 조촌 초등학교 선수 한 명이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넘어져 있네요. 허벅지 쪽 같은데. 15번 윤진서 선수입니다. 네. 자, 5학년 선수인데요. 저기를 잘못 가격을 당하면은 힘을 네. 못 써요. 이찬구 조촌 초등학교 감독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딪히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분인데 전반 시작과 동시에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윤진서 선수예요. 네. 5학년 선수인데요. 네. 윤진서 들것에 실려 중앙 수비수를 보는 선수인데 네. 이 윤진서 그리고 왼쪽 풀백의 양준성 선수와 함께 5학년 선수가 두 명이죠. 그렇습니다. 자, 시작부터 부상 변수가 네.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창구 감독. 선수층 스쿼드는 조촌초등학교가 훨씬 더 두터운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설현빈 골키퍼 6학년 선수입니다. 짧아요. 네. 네. 자, 멀리 가지 않았고요. 1위 동산초등학교. 자, 가운데서 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라우진의 헤딩. 라우진이죠? 네. 자, 오른쪽으로 띄워놨습니다. 안전한 볼 처리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수비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초등학교 선수들도 패싱 게임이 일정 수준에 도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뻥축구가 아니고 따라서 하는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양팀 감독들이 많이 그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조촌 초등학교 짧게 밀어줍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파울이 아닙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올라오는 1위 동산 초등학교입니다. 뒤쪽 이준영 앞으로 밀어줬고요. 송호영 뒤에서 자신 잡습니다. 엄지훈 파울이 됐어요. 아, 좋은 위치네요. 아, 엄지훈 선수가 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키들이 다 작아요. 네. 최전방에 엄지성 선수, 그리고 왼쪽에 송호영, 오른쪽에 이석. 자, 조금 전에 드리블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엄지훈 선수죠. 네. 엄지훈 선수와 엄지성 선수, 이 두 선수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지훈이 6학년, 엄지성이 5학년 선수입니다. 자, 먼저 프리킥! 아, 벗어납니다. 전해입니다. 자, 엄지성의 프리킥. 그렇죠. 형이 얻은 프리킥을 동생이, 동생이 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준 선수 득점력이 가장 좋은 선수예요. 네. 자, 1위 동산초등학교의 박수훈 교장 선생님이 네. 골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시작부터 멋진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의 코너킥. 10번 대박.
킥이 좋은 이상원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발이죠. 빠릅니다. 올려줍니다. 가운데. 아, 스쳤어요. 뒤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수비가 살짝 건드렸어요. 네. 계속해서 공격보는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1위 동산이 키가 크진 않지만 선수들의 그 조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그렇습니다. 자, 드로잉 공격이죠. 아, 롱드로잉이네요. 자, 멀리 보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안쪽. 잡아서 받고. 아, 슈트까지는 네. 가지 못했습니다. 걷어내는 조천초등학교. 아, 컨트롤 좋습니다. 네. 이상원. 다시 이어봤습니다. 뒤에서 마치고 그렇죠? 있는 엄지훈. 자, 밀집이 되니까 측면 쪽으로 열죠. 네. 공격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오른쪽 측면 돌파. 이석. 수비 맞고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코너킥. 코너킥이 되네요. 아, 전반 초반부터 이 동산초가 상당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패스를 연결하는 속도,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네. 속도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부분이 깔아서 짧은 패스 플레이 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 반대편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왼발이네요. 다시 한번 왼발이죠. 올라옵니다. 가운데 헤딩 걷어냅니다. 라우진의 헤딩. 자, 길게. 네. 아, 수비에 치중했던 조천초등학교. 자, 골키퍼 나왔어요. 길게. 네.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찔러줍니다. 원바운드. 네. 서련빈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재빠르게 이어졌고요. 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자, 현재까지는 홈팀의 페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볼 점유율도 현재까지 높고 빠른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의 10번 주장 엄지훈 선수입니다. 네. 형제가 한 팀에서 함께 뛴다는 것, 네. 부모님이 아마 와 계실 텐데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네. 최전방에 엄지성, 그 밑에 세도 스트라이커로 엄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 지금 업사이드 트랙을 쓰죠. 조천초등학교. 자, 뒤로 다시 물러났습니다. 자, 찬스 보냈습니다. 헤딩. 2선. 자, 뒤쪽 슈팅 기회죠. 수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아, 체력은 조천초등학교가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자, 걷어냅니다. 자, 높이 떴고요. 라우진 뒤쪽으로 네, 보냈습니다. 패스죠? 조천초등학교의 박호영 선수가 띄워줍니다. 네, 조천초등학교 선수들이 체력이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네. 1위 동산초등학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띄우는 볼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호영의 드로인. 자, 빠져나오고 있는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네, 파울이죠. 네, 걸려서 넘어지네요. 자, 9번 전진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네. 9번 이희석과 9번 네. 전진의 만남. 볼을 빼서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다리를 걸었죠. 경기 시작 직전에 전진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될 정도로 네. 이찬구 감독이 지금 비밀병기로 준비를 네, 시켰거든요. 맞습니다. 아, 라우진이 원래 왼쪽인데 네. 네, 오른쪽으로 왔고 전진이 왼쪽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동산초등학교의 김원중 골키퍼입니다. 자, 직접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자, 직접 때리거든요. 먼 거리 슈팅! 네.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김원중 골키퍼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직접 프리킥을 시도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경기장이 좀 짧기 때문이죠. 네. 경기 전에 최경식 해설위원이 직접 경기장 규격을 재보셨죠? 네. 네. 95, 5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아크 정면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이승민 선수가 걷어냅니다. 네, 옆줄 바깥으로 아웃됐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 김준 감독 역시 짧은 패스 유지에 그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지금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기습 공격이죠? 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서련빈 네.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습니다. 서련빈 골키퍼가 초등학교 골키퍼 치고 좀 노련한 것 같아요.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네요. 네, 아주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을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 자, 수비 등진을 라우진. 네, 살짝 1위 동산초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볼이 떴는데 가운데 윤진서의 헤딩. 자, 앞으로 가지고 길게 박혜석의 네. 패스 막히네요. 자, 끈격 부여 다시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자, 왼쪽 띄워줍니다. 쫓아가는 송호영. 자, 이리 동산이 크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개인 기술, 드리블 능력과 패스웍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롱드로에 나오나요? 엄지훈 선수. 조천 초등학교의 수비 박호영 선수고요. 엄지훈의 롱드로잉. 네. 우선 자, 뒤쪽입니다. 네.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패스가 지금 빗나갔어요. 전반전 10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1위 동산초등학교의 네. 공격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조촌초등학교도 이제 패싱 게임을 만들어갑니다. 네, 안정된 그 수비 이후에 빠른 긴 롱패스의 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희 대한축구협회 기술교육실장이 오늘 선수들을 격려했는데요. 네. 전교생이 모두 나와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보는 분들의 마음도 설레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우수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선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호영 선수입니다. 조촌초등학교. 헤딩. 라우진. 네. 침착합니다. 반대편 길게. 뒤쪽. 길게 넘겼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전현준. 뒤쪽에 엄지훈 찔러줍니다.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전현준 선수가 높이 뛰어났습니다. 자,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 다툼이 치열합니다. 네. 짧은 패스를 그렇죠?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좀 빠른 패스가 필요합니다. 네. 한 타이밍만 네. 늦어도 볼을 뺏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게 빨라야 됩니다. 네. 나한테 볼이 오기 전에 패스를 빨리 어디로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현대 축구는 뭐 최전방에서부터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빠른 패스 연결이 필요합니다. 조천초등학교의 김성준, 박호영 선수에게 다시 볼을 내줬습니다. 박강의 던지기입니다. 뒤쪽으로 흘렸고요. 라우진. 자, 뛰었죠? 네. 쫓아갑니다. 전진. 자, 뚫지 못했고요. 자, 측면.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아, 공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압박이 좋습니다. 조천초등학교 왼쪽 측면 돌파. 자, 서서히 공간을 점령하는 네. 전주 조천초등학교입니다. 조천초등학교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전반 초반에는 계속 볼 점유율에서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공격권을 가져가거든요. 네. 라우진이 볼 잡습니다. 아, 중거리 슛. 자, 먼 거리 슈팅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많이 빗나갔어요. 네. 수비가 가운데 밀집된 상황에서 중거리 슈팅 시도. 시도 자체는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초등학교 선수들이 네, 기본적인 기술, 아, 이런 것을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승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많이 익혀야지만이. 자, 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네. 이 나이에 가장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초등학교 뭐 13살, 14살 뭐 이 정도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유소년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는 역시 기본기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기초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갖는 그런 플레이가 또 필요하죠. 그렇죠. 뒤로 빠집니다. 골키퍼 김원중이 잡았습니다. 조촌초등학교는 7경기를 치르면서 무실점, 그리고 동산초등학교는 3실점이니까 수비가 두 팀 모두 아주 탄탄해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득점력은 양 팀이 4골 가까이 됩니다. 한 그렇죠. 경기당 4골 이상. 4골 가까이. 네. 자, 붙여줍니다. 20번 김민욱 선수가 먼저 볼을 따내고 있습니다. 양 팀 골키퍼의 볼 터치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길게 이어주는 종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양 팀의 그 색깔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네. 1위 동산초는 깔아서 많이 하고, 그리고 조촌초등학교 뛰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신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뛰어오는 축구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전주 조촌초등학교의 코너킥 상황이거든요. 네. 높이 뜨는 걸 한번 볼까요?
박혜석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오른발 킥이 좋은 박혜석. 전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윤진서도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혜석의 코너킥 감아줍니다. 헤딩! 아, 다시 코너킥이네요. 네. 재차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대동산 초등학교 선수의 몸에 맞고 9시 됩니다. 네. 첫 번째 코너킥은 짧았고요. 이번에 네. 길게 넘어올까요? 자, 지금도 짧아요. 자, 이번에도 뒤로 백헤딩. 네. 걷어냅니다. 그렇죠. 엄지성의 헤딩. 따라가는 박호영. 그렇죠. 컨트롤 좋아요. 네. 그렇죠. 패스프레이. 아, 첫 번째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대편. 자, 함께 공격 넘겨줍니다. 골키퍼 1대1 그대로. 아, 골키퍼 잘 나왔어요. 서현빈 골키퍼가 먼저 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지훈 선수의 뒷공간을 보고 찔러주는 패스는 아주 네.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플레이. 상대 허를 찌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패스죠. 네. 뒤쪽. 자, 수비 뒷공간인데 골키퍼가 나오면서 길게 앞쪽으로 역전했어요. 엄지훈의 패스였고요. 이희석의 돌파였습니다. 서현빈 골키퍼가 아주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행동 자체에서도 벌써 나타납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한데 네. 서현빈 골키퍼가 완급 조절을 상당히 잘하네요. 네. 뒤에 든든한 골키퍼가 있으면 수비 라인이나 이 전체적인 선수들의 안정감이 오죠. 네. 가운데입니다. 박혜석이 밀어줍니다. 오른쪽 박호영 길게 뛰어내요. 네, 반대편 크로스 헤딩. 자, 측면. 그렇죠. 자, 재빠르게 이어갑니다. 측면. 자, 엄지훈 선수죠. 엄지훈이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넘어지면서 미슬. 경고가 들어갑니다. 또다시 프리킥을 네. 얻었습니다. 아, 좋은 위치예요. 자, 그리고 11번이죠 네. 이승민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습니다. 중앙 수비수 선수죠. 네. 네. 또다시 10번 봤습니다. 엄지훈 선수가 이 수루패스가 네. 워낙 좋았어요. 측면으로 빠지는 수루패스인데 자,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네, 발을 걸었죠. 그렇습니다. 자, 직접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네 명의 지금 수비 선수가 앞에 있는데 이 선수들의 키를 넘기고 지금 두 명으로 다시 세 명으로 각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조절하고 있죠. 그렇죠. 서현빈 골키퍼. 자, 니어포스트도 볼 만합니다. 엄기훈의 프리킥. 아, 뛰어야 되는데. 자, 벽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줍니다. 골키퍼. 파울이에요. 네. 자, 서현빈 골키퍼가 나왔을 때 공격자의 방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치훈 1위 동산초등학교 감독인데요.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신 선수들로 구성이 됐는데 네. 패스플레이 그리고 개인 기술 드리블 능력 좋네요.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오른쪽 짧게 주고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왔습니다. 잘 봤어요. 자, 공간을 찾았고요. 왼쪽에 송호영. 다시 보나요? 다시. 그렇죠. 안쪽 왼쪽. 찔러주죠. 들어가는 엄지훈. 자, 터치라인 따라서 한 명 가볍게 제칩니다. 그대로 커버플레이. 네, 찬스! 반대편 뒤에서! 가운데입니다. 슈팅 기회. 아, 찬스인가요? 때리나요? 네. 자, 왼편 수비 맞고 떴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내는 김민욱. 지금 조천 초등학교 길게 걷어내죠. 네. 다시 찬스입니다. 네.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1위 동산 초등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볼 빼냈죠? 네, 길게 걷어냈어요. 자, 이번에는 조천 초등학교가 공격을 풀어갑니다. 자, 양팀 선수들 조그만 기회를 주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네, 주 조천 초등학교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문전 쪽에서 그 압박 수비가 좋아요. 김성준의 드로인. 뒤로 흘렀습니다. 그렇죠. 엄지훈. 압박을 하죠. 자, 볼 뺏겼고요. 들어갑니다. 미리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공간 패스. 골키퍼에게. 이승민이 서현빈에게 다시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볼 뺏깁니다. 자, 뺏었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야, 찬스! 이성! 자, 뒤쪽 업사이드 반칙이네요. 부심의 오른팔이 올라갔습니다. 반대편에 뛰어들어온 선수 업사이드 반칙이 됐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전주 조천초등학교가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 볼을 뺏긴 상황은 아주 위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현빈 지금 제2부심이 정확하게 업사이드 반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의 압박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조천초등학교는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많이 뛰는 축구, 네. 그리고 세밀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반대편 넘겨줍니다. 김원중 골키퍼. 양 팀의 골키퍼 얼굴만 보더라도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점이 적은 이유를 그렇죠. 알겠어요. 네. 자, 원바운드 높이 됐습니다. 슈팅 김혜정 골키퍼. 네. 송호영 선수가 발을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주 조천초등학교 윤진서, 이승민, 그 앞에 전현준 이런 선수들이 그 중앙 쪽으로 네. 수비를 아주 강하게 치고 있어요. 그렇죠.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조천초등학교 박혜석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공격부는 1위 동산초등학교. 자, 빠르게 연결 돌아서는 이상헌. 자, 모처럼 라우즈볼을 잡습니다. 높이 연결 김민욱. 자, 백헤딩. 네. 백패스. 야, 앞쪽으로. 자, 돌아서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야, 네. 센터서클 앞쪽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대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휘슬을 울릴 때까지는 경기를 해야죠. 앞으로 보냅니다. 네, 파울이에요. 네. 라우진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라우진 선수가 이 경기를 뛰는 유일한 여자 선수인데요. 체격 조건이 지금 네, 남자 선수들보다 커요. 같은 14번 선수와 경합을 했는데요. 네. 최승호 선수보다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여자 축구의 기대주, 정말 네. 기대가 큰 라우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전방에 네.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자, 라우진 넘어뜨렸고요. 크로스로 아,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방향만 살짝 돌려놓은 라우진 선수입니다. 지금 볼이 오는 것을 얼떨결에 발을 갖다 댔는데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감각적이에요. 네, 그렇죠. 자, 축구 센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조천초등학교의 홍의두 교장 선생님 역시 흐뭇하게 조천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발이 높았어요. 네. 네. 자, 전반전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발이 너무 높죠? 네. 네. 주장 엄지훈 선수의 발이 높았습니다. 자, 어느새 전반전 25분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헤딩 안쪽 넣어줍니다. 라우진. 자, 최승우와 라우진의 1대1 돌아섰습니다. 짧게 내주고 박혜석. 멀리 걷어냈습니다. 높이 띄웠고요. 백패스. 자, 측면 헤딩 안쪽. 자, 돌아서 뜹니다. 이석. 네. 수비가 먼저 헤딩. 다시 이석. 자, 양준성과의 1대1 대결입니다. 그리고 막하는 전진. 네. 네. 양 팀 선수들 뭐 양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공격과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정확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아, 뺏었어요? 자, 볼 뺏겼고요. 안쪽 들어옵니다. 반대로 봐야죠. 아, 너무 오른쪽 공격이 많네요. 네. 지금 반대쪽을 봐야 중앙 쪽이나 왼쪽. 자, 왼쪽에 그렇죠. 공간이 넓거든요. 자, 반대편으로 자,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볼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자, 크로스 올라가죠. 다시 한번 안쪽. 안쪽 밀어넣어주고 찼습니다. 아, 그 장면 슈팅 기회. 자, 몸싸움 슈팅. 슛! 아쉽네요 지금은. 자,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전주 조천초등학교는 지금 7경기 골도 실점을 안 한 그런 팀입니다. 네. 자, 그런 아, 팀을 상대로 팀이네요. 지금 동산초등학교의 공격이 잘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힘싸움에서도 아, 포스트를 아. 맞고 나가는 슈팅이었습니다. 조금 더 몸을 돌렸어야 되는데 네. 아쉽죠? 자, 1위 동산초등학교 20번 김민옥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과연 1위 동산초등학교가 전주 조천초등학교가 첫 실점을 하는 팀으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전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공을 빼줍니다. 가운데 찼어요? 자, 뒤쪽. 자, 뒤로 넘겨주죠. 키프를 잘해야죠. 네. 그렇죠. 안쪽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 25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0-0 득점 없이 전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 팀이 모두 그 템포 축구 아닌 빠른 축구의 공격과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수준 높은 패싱 게임을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뭐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요. 더 재미있는 후반전 25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25분이 남아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와 전주 조촌초등학교의 전국초등축구리그 경기는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2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홈팀 1위 동산초등학교가 화면 오른쪽으로, 원정팀 전주 조촌초등학교가 화면 왼쪽으로 후반전을 풀겠습니다. 자, 교체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찬, 김선준, 조천초등학교죠. 그렇습니다. 조 선수가 팀 됐어요. 초등학교만 두 명의 교체 네,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위 동산초등학교는 베스트 11이 그대로 후반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 동산초등학교의 공격이죠. 볼 뺏겼습니다. 앞으로 넘어오는 조천초등학교. 측면으로 흘려줍니다. 네. 지금 강압 수비를 펼치고 있죠. 네. 아, 조천초등학교의 7번 김성준 선수입니다. 자, 라오진 선수가 전반전 열심히 뛰었고요. 하영남 선수도 전반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요. 8번 김선준 선수가 들어갔고 16번 강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장신을 이용한 수비 뒷공간을 보겠죠. 조천초등학교 프리티크로나 옵사이드 트랩을 썼군요. 지금 그 1위 동산초등학교 전반에도 그랬습니다만 킥을 하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 트랙에 한 서너 명의 선수가 걸립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인데 조천초등학교는 그렇죠. 역으로 이용할 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최전방에 있는 선수는 걸어나고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면은 네, 옵사이드 트랙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전주 조촌초등학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15번 윤진서. 아, 찬스네요. 아, 빠르게 던집니다. 네. 먼 거리 슈팅 벗어났습니다. 전현준 선수죠. 네. 충분히 시도했는데 정확한 임팩이 되지 못했습니다.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4명의 앞쪽에 수비를 전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촌초등학교 학생들도 전주에서 모두 건너왔습니다. 네. 하프라인 근처 헤딩 경합. 수비를 등지고 앞으로 보냅니다. 받치고 있는 김건우. 1위 동산초등학교죠. 다시 가운데입니다. 자,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가운데 지금 밀집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집니다. 슈팅 기회. 돌아서면서 슛! 아, 그러나 다시 한 번 걸립니다. 네. 자, 김민욱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때 걸리고 마네요. 아, 중앙 수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20번 김민욱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1위 동산초등학교의 공격. 왼쪽 측면입니다. 아, 골키이 되네요. 네. 자, 좀처럼 양팀 수비에서 슈팅 기회를 주질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압박 수비에 양 팀의 공격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조촌초등학교의 골킥 멀리 가지 않았고요. 가운데 볼 다툼 넘겨줍니다. 서련빈이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받치고 있는 박호영 띄워놓습니다. 아, 지금은 충돌이에요. 네. 자,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촌초등학교. 자, 가운데서 볼 빼냈습니다. 측면 쪽 박해서. 아, 막히네요. 네. 패스가 짧았습니다. 아, 태클로 돌가로 치는. 아, 좋아요. 패스 플레이 좋습니다. 이상원 선수입니다. 넘어져서 볼을 컨트롤 해가지고 가져나가면서 지금 패스를 하고 있는데. 네. 왼발을 잘 쓰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송호영이 주고 이상원이 받을 때. 1위 동산초등학교의 프리킥. 자. 그렇죠? 자, 앞쪽이죠? 가운데 비었습니다. 골키퍼 잡기 전에 슈팅! 들어갑니다. 첫 골! 네, 주장 엄지훈의 발 끝에서 첫 골이 터집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가 먼저 선취골. 자, 그러면은 전주 조촌초등학교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에서 실점을 당하는 그런 여덟 번째 경기가 되네요. 1위 동산초등학교의 네. 주장 엄지훈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조촌초등학교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지금 여덟 경기 만에 1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주 조촌초등학교. 자, 이건 의미 있는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공간으로 잘 빠져 돌아갔어요. 지금은 그 업사이 트랙을 잘못 썼어요. 네. 이 조촌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전현준 사인이 선수가 않았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 뒤쪽에서 늦게 지금 출발을 하는 상황이 네. 됐었고 빠르게 볼 처리를 수비에서 해놨어야 되는데 먼저 1위 동산초등학교가 먼저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환호하는 김치훈 감독. 엄지훈의 첫 골로 홈팀 네. 1위 동산초등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후반전 5분 상황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주 조촌초등학교가 이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전만 해도 1위 동산초등학교가 이 패스플레이나 개인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이것이 후반에 잘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후리후리한 선수들이 많고 키 큰 이런 장수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선수들이 고른 키에다가 패스플레이 이런 것이 아주 조직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패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막힐 때는 왼쪽으로, 왼쪽이 막힐 때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도 상당히 빠르고요. 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밀고 들어가죠. 안쪽으로 자, 찬스 슛! 왼발! 수비 맞고 흘렀습니다. 철벽 수비를 자랑하던 네. 조촌초등학교 실점을 당하고 후반이 좀 어렵게 되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산초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이창구 감독은 지금 상황이 불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업사이드 트랙을 잘못 쓰는 상황에서 네. 프리킥 상황에서 지금 실점을 내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두 번 홈 앤 어웨이로 치릅니다. 이 상대전 두 번에서 이긴 팀이 네. 왕중왕전에 직행을 할 거예요. 그 확률이 높죠. 네. 1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완산 권역에는 왕중왕 티켓 몇 장이 있습니까? 1.5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전을 거치게 되죠. 2위 네. 팀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1위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띄워놓습니다. 골키퍼. 김원중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했고요. 측면에서 송호영. 동산초등학교의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조금씩 전진합니다. 오늘 공중볼 처리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초등학교는 공중볼이 많죠. 네. 양팀의 멀티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은 것이 동산초등학교는 공격을 하던 이희석 선수가 지금은 최종 수비를 후반전에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포지션 변화를 네.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멀티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자, 9번 이희석 선수입니다.
밀고 올라오는 조천초등학교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 조천초등학교는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가담하라는 얘기를 벤치에서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렇죠. 한쪽은 이제 안정된 수비를 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천초등학교도 9번 전진 선수가 수비를 하고요. 15번 네. 선수 윤진선은 전반에 수비하다가 후반에는 공격을 하고 나왔어요. 중앙 수비 네. 선수가 앞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를 네. 바꿉니다. 전주 조천 초등학교 13번 오윤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7번 김성준을 빼거든요. 네. 최전방에 있던 최성준 선수를 교체하네요. 맞습니다. 자, 김준이 나왔고요. 오윤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세 번째 교체입니다. 자, 2반에서 아직까지 한 명도 바꾸지 않고 있는 1위 동산초등학교의 김치훈 네. 감독입니다. 김치훈 감독, 지금까지 뭐 경기 흐름이 좋게 이제 판단이 됐던 모양이죠. 네. 명을 또 워밍업을 하게 하네요. 자, 1위 동산초등학교도 교체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의 장점은 모든 선수들이 그 개인수, 네. 패스웍, 이 판단력들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운영을 할 줄 알아요. 네. 판단을 빠르게 한다는 거고 경기 네. 흐름을 읽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경기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짧게 가져가죠. 자, 반대 봅니다. 네. 그렇죠. 잘 열었고. 지금 헤딩 패스세요. 안쪽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약간 올려줬고. 자, 높이 떴습니다. 2선. 네. 흘러나온 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파고드는 오윤진. 네, 스루패스 골키퍼 나옵니다. 자, 양팀 골키퍼 모두 활동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넓어요. 킥도 워낙 좋습니다. 네. 패드를 이어집니다. 뛰는 볼보다 따라서 하는 패스가 좋습니다. 네. 전반 초반에는 패스 게임을 하던 선수들이 점점 더 뛰는 볼이 네. 지금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나가죠? 네. 측면, 막히네요. 자, 볼 가지고 올라갑니다. 조준초등학교. 골키퍼. 공간이죠, 골키퍼. 네. 다시 한번 빠르게 나와서 잡았습니다. 자,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패스가 이어져야 되겠어요. 네. 자, 지금 수비 앞쪽으로 하나 골키퍼가 나오면서 볼을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아, 잘 끊었어요. 네. 네, 길게. 자, 안전하게 네. 골키퍼에게 연결하는 김민욱 선수입니다. 김민욱 선수가 수비의 리더인 동시에 공격에도 가담해서 멋진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네. 선수입니다. 중앙 수비수 선수지만 공격 가담도 때로는 합니다. 그렇죠. 자, 터치아웃이 됐네요. 네. 조천초등학교의 공격입니다. 후반전도 10분이 지났고요. 후반전 4분 1위 동산초등학교 엄지훈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백헤딩. 네. 자, 헤딩 경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컨볼에 대한 위치 선정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이 볼이 뒤로 넘어갈 때 어느 방향 가느냐 거기에 또 이동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 상황이 많습니다. 센터스쿨 정면에서 돌려놓습니다. 네, 지금 수비 뒷공간을 많이 보죠. 네, 자, 남겨줍니다. 조천초등학교 끝까지 1대1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의 15번 윤진서 선수고요. 동산초등학교도 한 명을 바꿔줍니다. 네. 13번 고동건 선수예요. 자, 6번 김강윤 선수를 빼고 있습니다. 고동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고동건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미드필더를 좀 교체했어요. 네.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밀고 올라오죠. 따라서 앞쪽. 네. 자, 밀집 지역 걷어내고 있습니다. 박호영. 양태우 선수도 참 열심히 하네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밀고 올라옵니다. 조천학교 왼쪽 비었죠? 자, 줘야죠. 그렇죠.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윤진석. 자, 한번 치고 가운데로 좁혀올 때 볼 지켰습니다. 박혜석. 네, 좋아요. 점차히 빠져나왔고요. 박혜석의 돌파입니다. 가운데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리네요. 자, 밀기 반칙인데요. 네, 전현준 선수. 체격이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상대가 떠밀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했어요. 네. 전현준 선수입니다. 자, 가운데를 직접 보내요. 네. 백헤딩. 올려줍니다. 자, 세컨 볼. 급하게 안 하죠? 네. 짧게 패스프레를 하죠?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지훈. 쫓아가는 구동건. 측면 박호영 선수의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왼쪽 공격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자, 좁은 공간 짧은 패스. 자, 올라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라인 아웃됐군요. 네, 라인 아웃이 됐어요. 네. 측면 돌파가 좋은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자, 빠르게 수비에 가담하라는 김치훈 감독의 지시예요. 그렇죠.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1대0 앞서 있는 1위 동산초등학교. 헤딩. 자, 앞쪽 밀고 올라옵니다. 뻥뻥하지 말고. 네. 1위 동산초등학교도 좀 깔아서는 기본적인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운데로 넘어왔습니다. 넘겨줄까요? 슈팅 기회 왼발 슛. 아, 네. 수비 맞고 옆으로 올렸습니다. 만들어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1위 동산도 물론 지키는 축구보다도 전반전에 했던 그런 짧은 패스 플레이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천 초등학교에 말려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뒤쪽 공간을 보죠. 자,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네, 1대1 상황. 야, 돌파입니다. 오윤진. 야, 교체 투입된 네. 오윤진 선수의 돌파였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지금 순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야무진 모습의 김선준 선수고요. 수비 라인을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아, 파울이 아니었고요. 김선준의 돌파입니다. 태클. 태클로. 좋아요. 다시 볼 잡는 김선준. 자, 길게 좋습니다. 크로스 넣어줍니다. 자, 골키퍼 윤진석. 자, 슈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원중 골키퍼가 먼저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1위 동산초 포백 라인 뒤쪽으로 지금 볼을 넣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골키퍼가 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윤진서가 파울을 얻었습니다. 자, 윤진서를 포함해서 지금 5학년 선수이 4명 정도 네. 경기장에 뛰고 있는데요.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누구입니다. 네. 어느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선수가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됐죠. 그렇죠. 5학년 선수들이죠. 양준성, 윤진서, 최승호 선수도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가운데죠. 짧게 밀어주고 공간 찾습니다. 김선준. 자, 가운데 돌파입니다. 패스? 김선준의 돌파. 자,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이희석. 전진의 패스.
1위 동산초등학교 선수들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가운데서 볼 빼냅니다. 밀려 넘어지는 고동범. 지금 1위 동산초등학교 선수들은 조천초등학교 선수들과 몸싸움에서 계속해서 있어요. 네. 자, 골키가 나옵니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천초등학교. 자, 한 골을 먼저 내준 전주 조천초등학교입니다. 별다른 네. 슈팅 기회를 네.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올 시즌 지난 금속배 16강에서 2대1로 또 패했던 조천초등학교 아닙니까? 네. 서력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또 해봤습니다만 현재 1대0으로 1위 동산초등학교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7번 양준성. 자, 무리한 업셋 슈트는 사인 맞아야 돼요. 자, 나오죠? 그렇죠. 다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거죠. 뒷공간 넣어줍니다. 서련빈 공격수가 잡았습니다. 실점 장면에서도 좀 어이없은 공격수가 실점이 안 있었고 네. 그 수비 라인에 사인이 맞질 않았어요. 그렇죠. 사인을 좀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최종 수빈과 골키퍼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한 번의 터치로 골을 내줄 수밖에 네. 없거든요. 오늘 한 번에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사인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로서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뒤쪽이죠. 자, 뒤쪽이 올라갔습니다. 네. 골키퍼 잡습니다. 이준영의 크로스를 서련빈이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밀고 올라옵니다. 조천초등학교. 다시 응원 음성은 높아지고요. 자, 뒤로 빠져나갑니다. 주력 대결 스피드 경쟁 넘어집니다. 네,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휘슬은 울리지 네. 않았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으로 지금 판정을 내렸어요. 네. 오윤신의 쇄도. 네. 자, 뒷공간으로 왔죠. 네. 자, 1대1이 됩니다. 이때 등을 지는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후반 5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네요. 네. 많이 뜁니다. 네. 1위 동산초등학교. 경기장 넓게 쓰고요. 그렇죠. 이성. 자, 올립니다. 골키퍼 이준영 높이 떴습니다. 골키퍼 잡습니다. 자, 공중볼에는 확실한 자신감이 그렇죠. 있는 서련빈 골키퍼예요. 네, 낙하 지점을 아주 잘 찾고 나왔어요. 네. 볼 다툼을 하던 7번 송호영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볼을 캐치하는 상황에서 미처 골키퍼가 캐칭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부상이 아니고 일어났어요. 다행입니다. 송호영. 뒤쪽으로 보냅니다. 엄기훈. 자, 뒷공간. 뒷공간. 아, 뒤쪽이죠. 자, 안쪽 돌파입니다. 아, 건져냅니다. 네, 처리를 한 번에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네. 안전하게 볼 처리를 했어. 자, 교체 선수가 있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 2번 주대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 드는 김시윤 감독. 네. 주대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대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과연 이 한 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짧게 짧게 던집니다. 자, 헤딩! 헤딩! 네. 자, 뒤로 올랐습니다. 먼 거리 슈팅! 슈팅! 아, 수비 맞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 부딪혔네요. 네. 자, 올려줍니다. 조천초등학교. 뒤로 흘렀죠. 쫓아갑니다. 김선준.
그대로 코너킥으로 네, 이어집니다. 야, 조춘 초등학교로서는 좋은 기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둘이 부딪히는 장면이었어요. 네, 아 강한 충돌이었어요. 머리끼리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아, 조심해야죠. 자, 찬스. 조춘 초등학교 잘 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짧게 밀어줍니다. 아, 알았어요. 상대수가 네. 알았습니다. 자,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송호영. 9시 됐네요. 네. 자, 후반전 시간이 얼마 없죠? 그렇습니다. 자, 반대. 네. 네. 이게. 자, 돌파입니다. 유윤진. 걷어내고 있는 엄지훈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는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조준초등학교는 2번 이승한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4명째 교체를 하고 있는 이창구 감독입니다. 2번 이승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짧게 던지죠. 돌아서지 못합니다. 볼 때는 주대현. 뒤쪽에 전현준이 받치고 있습니다. 골키퍼에게 다시 받는 전현준. 자, 멀리 보내겠죠. 짧았습니다. 자, 선수 교체. 또 선수 교체가 있네요. 네. 동산초등학교의 김시훈 감독은 시간도 벌고 네. 선수들을 다시 안정시키는 그런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체 들어갔던 고동건 대신해서 네, 파울이죠? 온세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패스 미스예요. 네. 자, 25분 시간 지났고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빨리 올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조춘 초등학교는 시간이 없거든요. 마지막 그렇죠. 기회입니다. 자, 볼 가지고 올라옵니다. 다시 볼 빼는 조춘 초등학교. 그러나 도중 차단, 태클로 걷어냅니다. 네, 파울이에요. 네. 먼저 파울을 범했죠.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세트피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자, 됩니다. 프리킥을 길게 넘기겠죠. 그렇죠. 수비 뒷공간을 이용해야 되겠죠. 네. 업사이드 슛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조춘 초등학교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데 공간을 네. 볼까요? 자, 그냥 나옵니다. 자, 그대로 네. 들어가죠. 업사이드인가요? 업사이드 반칙이 됩니다. 그대로 골키퍼에게 선언했습니다. 네. 추가 시간 1분도 모두 지났습니다. 1위 동산 초등학교의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전북 최고의 라이벌 매치. 1위 동산 초등학교와 전주 조촌 초등학교의 경기에서 1대 0 동산 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되죠. 1위 동산 초등학교가 승점 22점이 되나요? 이제 22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촌 초등학교가 7승 1패 그리고 처음으로 실점 당하면서 2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올 시즌 권역별리그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전주 조촌 초등학교가 오늘 첫 패배 그리고 첫 실점을 기록하면서 2위로 네. 내려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 업사이드 트랙을 잘못 쓰는 바람에 네. 실점을 당하면서 결국 결승골이 된 거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동산초등학교의 엄지훈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네. 1대0으로 1위 동산초등학교가 라이벌 매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위 동산초등학교가 초반부터 패스플레이와 그 드리블, 개인 기술 능력 이런 것이 앞서면서 네. 정상적으로 아주 골 점유율이 높은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줬었거든요. 김치훈 감독은 금석배 16강전에 이어서 네. 전주 조촌초등학교를 상대로 지금 연승이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권역별리그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왕중왕전 직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1위 동산초등학교의 김치훈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매경기 4득점 이상씩 할 정도로 공격력이 막강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 팀, 수비가 서로 좋은 팀이었던 만큼 네. 오늘 골은 한 골밖에 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워낙 치열한 그런 안정된 그런 수비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많이 취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 전교생들, 응원단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1위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홈에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응원단과 함께 아주 좋은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위 동산초등학교의 김치훈 감독은 14명의 스쿼드, 교체 선수 3명까지 모든 선수를 한 번씩 고르게 기용하면서도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네. 오늘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위 동산초등학교가 라이벌전 승리로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왕중왕전에 대한 지난해 32강에 머무르긴 했지만 올해 더 높은 꿈을 꾸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중왕전 또 남다른 또 욕심을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조촌초등학교는 이제 홈에서 전주에서 한 번의 경기를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서력전을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벌써 올 시즌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네. 아마 서력전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교 눈높이 유소년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 권역별 경기, 완산 권역의 경기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유소년 축구의 수준 높은 경기 그리고 월드컵 둥이들의 멋진 활약을 함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특히 1위 동산 초등학교 오늘 패스플레이 네. 그리고 선수들의 그 지능적인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를 함께 봤습니다. 1위 동산 초등학교가 라이벌전을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권역별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최경식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